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오늘은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기대되는데요. 도둑들이 네. 도둑질할 때 집에 들어갔잖아요. 네. 신발이 나란히 이렇게 정리돼 있으면은 현관에. 예, 현관에 도둑질할 마음을 상실하고 그냥 나가버린대요. 예. 그런데 신발이 막 흐트러져 있으면은 가서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아, 심리가 또 그렇대요. 네. 그러니까 현관에 신발 정리가 깨끗하게 돼 있으면 도둑질할 마음이 좀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발 하나만 봐도 그 집 가족들의 마음, 행동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예. 우리 신앙생활에 참 적용될 만한 말씀이다 싶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말 이 얘기 듣고 집에 가자마자 현관부터 정리해야지 저만 하더라도. 근데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성도된 마음가짐이 아닐까 이런 그렇지. 생각도 들어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은요 많은 고난 속에서 불평이나 원망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부터 하신 아주 귀한 성도님이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는데 오늘 이야기가 너무 개인적으로도 네. 기대가 큽니다. 네. 예, 야베스 가구 대표이시죠. 우관재 장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구 하나로 인생을 다시 일으킨 우관재 대표. 현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구 도매 업체를 일궜지만 젊은 20대의 나이에 화상을 당해 불우한 인생을 살았던 우관재 대표는 주님을 만나고 큰 사랑을 입었다. 사업의 고비는 늘 함께했지만 그때마다 불평이나 원망보다는 예배와 감사로 삶을 붙들어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됐다는데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을 전해줄 우관재 대표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4,800평 네. 대지 위에 창고가 한 3,000평 될 거예요. 폭발이 돼가지고 제가 그 전신 3도 중화상을 입어서 네. 제가 재정을 봤으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네. 막 목사님한테 이게 섭섭한 거예요. 네. 꿈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이렇게 돕고 네. 저같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영혼 구원도 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것이 아까 야베스 가구, 가구. 이름만 예. 들어도 크리스찬 기업이구나 그렇죠. 느껴져요. 그죠? 네. 정체성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체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먼저 그 야베스 가구를 잠깐 말씀드리면 네. 저희 어머니가 4살 때 저를 제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대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야베스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웠지만 네. 네, 나중에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줬다는 얘기를 들어서 야베스 가구라고 이 법인을 제가 이제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4,800평 네. 대지 위에 창고가 한 3,000평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그 전국에 네. 예, 가구를 국내에서 제작하고 생산해서 도매를 하다가 네. 이제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수입해서 네. 전국에 이제 한 300여 곳에 대리점을 하면서 와. 아름아름 손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소매점을 시작한 게 지금 1, 2층에서 한 1,000평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금 평택에 네. 고덕 신도시 있어요. 네. 네. 신도시가 있죠. 네. 그쪽에 또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셔가지고 1,000여 평 건물을 지어서 네. 양쪽에 한 7,000평 정도 해가지고 네. 세계로 가고 모티브 가구라는 이름으로 소매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법인 이름은 야베스고 네. 가구점 이름은 세계로 가고 네. 정말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시 네. 그냥 기본 단위가 1,000평 이상이에요. 야 말씀만 들어도 국내 최대의 가구 도소매업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네. 그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이 가구업 하신 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장로님? 가구 한 지는 지금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오래되셨구나. 예. 34년. 오, 처음에 가구부터 시작하신 건 아니신 거죠? 제가 원래는 이제 그 가구는 전혀 몰랐었는데 핸드백 공장을 했었어요. 23살 때 이제 핸드백 공장 우연찮게 하게 됐는데 네. 하면서 이제 그 주님은 31살에 만났는데 23살 때 공장을 할 때 주님이 만나기 전에 이제 그
우리 세를 살고 있던 공장이 굉장히 잘 됐어요. 네.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나중에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깨달았는데, 공장을 이제 하다가 이제 우리 26세 집사람 만나 결혼하고, 네. 27살에 근데 단독주택을 그래도 어째 구입하게 됐는데, 거기 이제 세를 살고 있던 집사님께서 계속 전도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가서 정말 주님을 그냥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이제 믿으면서, 근데 이제 그 핸드백 공장이라는 것이 목사님 옛날에는 이게 한 40년 전 얘기니까 거의 네, 네, 그렇죠. 그냥 술 먹는 문화, 또 그냥 토요일 날 되면 그냥 회식하고 2차로 술 먹으러 다니고 또 술 먹고 들어와서 저녁에 그냥 뭐 그냥 노름은 크게 안 했지만 네. 화통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신앙 생활하는데 굉장히 이제 방해가 되고 막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독 가운데 안 해야 되겠다. 직원이 그때 한 10명 정도 됐었는데 네. 그냥 하루아침에 어머. 그걸 치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손에 처남이 있었는데 네. 아니 처남이 이렇게 잘 되는 거를 그렇게 치우면 어떡하냐고 뭐 하려고 하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치우고서 생각해보니까 뭘 하면 가장 신앙생활 하면서 돈도 좀 많이 벌고 뭘 하면 좋을까 했더니 이 가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대뜸요? 네. 그래서 그냥 거기 이제 성남에 살 때인데 내려와보니까 동네에 조그맣게 그냥 한 26평짜리 네. 그 마침 또 임대하는 게 있어서 그냥 그거 임대해가지고 바로 그냥 가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아니, 네. 아니 내가 뭐 네. 목수를 했다거나 뭐 경험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근데요, 참 감사한 게 근데 이제 그 26평 제가 그 가구를 시작할 때 운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짐바라고 있어요. 자전거. 네. 네. 자전거 뒤에다가 이렇게 널빤지 크게 돼가지고 성남에 거의 이렇게 언덕길이 많은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자전거를 한번 사가지고 뒤에다가 이제 조그만 것들은 이제 실크 다니려고 네. 언덕을 넘어서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가구를 아무도 이제 집안에 뭐 사돈에 팔촌에 찾아봐도 가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머머. 그래서 이제 뭘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형수님의 친구의 네. 동생이 저기서 거여동이라고 거기서 조그맣게 가구점을 하고 있었어요. 네. 제대로 하는 사람 만났으면 돈 일찍 벌었을 텐데 거기 복사판이 됐어. 네. 그래서 이제 장롱은 아는데 이제 공장 가서 문갑이 뭐 문갑 뭐 차단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공장 하시는 분이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양반이 네. 무슨 가구점을 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해서 하면서 이렇게 가구를 하면서 배우셨네. 네. 배우면서 하셨고 네. 오, 결단력이 엄청나신데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네. 특히 가구는 네. 이 브랜드가 뭐냐 그렇죠. 메이커냐 이걸 따지게 되는데 뭐 특별한 그런 유명한 메이커도 아니고 네. 근데 잘 되는 걸 보면은 정말 가격도 좋고 네. 질이 좋은 건데 네. 직접 다 만드시는 거예요? 제작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뭐냐면 제가 이제 저는 남달리 네. 예,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나요? 가구 자전거로 시작하면서 네. 대한민국의 예, 1등가는 가구 업계 1인자가 되게 달라는 기도를 늘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사가 조금 되는 게 만족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손님이 정말 벌떼같이 정말 구름떼같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늘 그런 이제 고민을 좀 했었죠. 네. 이제 그런 마음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도매는 이제 손님들 많이 맞으면 손님들 이렇게 장사하면서 이제 오시잖아요. 네. 오시면 가격이라든가 또 디자인 또 이런 것 정도를 계속 듣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 공장을 했다 그러면 네. 시행착오 더 많았겠죠. 네. 근데 이제 손님들 날마다 이렇게 손님들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손님들하고 이렇게 맞으니까 네.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또 그분들이 찾는 가격대 네. 어차피 이제 고급 가격은 아니었으니까 네. 옛날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손님들한테 잘 팔리다 보니까 어차피 손님들이 얼마인 가격 같은 거 또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내가 뭐 장롱을 사야 되겠다, 뭐 소파 네. 사야 되겠다 그러면 네. 대충 생각하고 오시는 그렇죠. 것들이 있더라고. 네. 예산안이 네.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소매점에 납품할 때도 어. 아, 내가 이 정도 가격에 납품을 하면 네. 손님한테 이 정도 이윤을 보고 팔면 되겠구나 생각들이 그래도 많이 적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물건인데 가격이 너무 착해. 그러면 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 포인트로 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면 사업 수완이 원래 좋으셨던 분인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좀 사업 쪽에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꿈이 그쪽으로 있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편이셨어요? 글쎄요. 꿈은 사실 저희 아버지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군함에 제가 이제 막내인데 대가족이시군요. 네. 막내인데 예, 큰 형님 뭐 이렇게 큰 누님들은 제가 어릴 때 다 시집가고 장가 가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제 위에 뭐 네 살 터구리 뭐 이렇게 제 위에 네 살 또 위에 네 살 이렇게 형님 뭐 형 누나 이렇게 있었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다 이제 서울로 뿔뿔이 흩어지고 돈 벌러 나가고 아버지하고 둘이 오랜 세월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낙천적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냐면 가난하니까 이제 땅 같은 것도 없었어. 네. 이제 땅을 천평을 예를 들어서 얻었어요. 아버님도 천평의 네.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빌려서 이제, 네. 예, 이제 임대하는 그, 땅을 임대하는 네. 거지. 천평을 빌려가지고 수판을 가지고 이제 수박을 심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1m에 이제 한 포기를 심어가지고 심으면 예를 들어서 9천 포기를 심는 거야. 네. 9천 포기 심어가지고 수박은 그 순 잡아주는 게 있어요. 저 농사 접어서 하는데 순을 잡아주면 3개 정도까지 이렇게 열매가 열리면 잡아줘요. 그러면 2만 7천 개가 열리는 거예요. 네. 2만 7천 개를 해가지고 하나에 얼마씩을 팔으면 돈이 한 천만 원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밭 임대한 거, 씨앗값, 농약값, 뭐 품삯 다 빼면 한 400 남으셔. 그럼 그 밤에 저하고 고기 사 먹으러 가자. 저희 아버지가 그랬던 분이세요. 네. 저도 이제 이 가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래도 이렇게 지치지 않는 것이 어떤 이렇게 꿈을 꾸거나 어떤 이런 생각들을 하면 네. 굉장히 재밌어요. 밤새 잠이 안 와. 재밌어서. 내가 생각하느라. 이걸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선진한테 팔고 이제 그랬던. 그것이 아마 그래도 아버지의 그런 피는 또 받지 않았는가. 그러네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서울을 가신 게 네. 나이가 몇 살 때라고 그랬죠? 사실 제가 이제 그 불우하게 자랐는데, 이제 아버지하고 둘이 살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는 아버지 굉장히 좋아했어요. 뭐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하셨어. 왜냐하면 아버지가 원래 굉장히 부자였었는데, 저희 큰어머니 이제 사시면서, 서울로 아버지가 오셔서 저희 어머니를 또 만나셔서 또 저희 저희 형제들을 낳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이제 큰 형님하고 살아도 되는데 싫으신가 봐. 그래서 그냥 저하고 그냥 따로 큰 형님은 딴 동네 사시고 저하고 둘이 살았는데 그때도 집 나가시면 한 두 달씩 집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인데 그때 아이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시골에 굉장히 무서웠어요. 밤이면 혼자 네. 그럼 밤에 밤새도록 그냥 막 벼락 치고 더군다나 여름에 막 그 장마 때는 집 쓰러가는 집이 막 쓰러져 가는 그런 집에서 막 그 막 문이 막 저절로 막 바람에 막 닦이고 막 이런데 막 귀신 나올 것 같은 막 그런 집에서 이제 그러다가 아침에 못 깨어나면 그냥 학교를 뭐 한두 번씩 안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교를 그냥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중퇴를 했어요. 아이고. 학교를 이제 못 다니고 그래서 이제 근데도 아버지 엄마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그 와중에도 그래서, 네 감사한데 그렇게 있다가는 이제 시골에 있으니까 너무 이제 그 학교도 안 다니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좋았지만 동네 친구들 보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자꾸 숨고 싶고 또 그렇죠. 여자친구들 또 만나면 바보 같고 막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울 가야 되겠다 해서 무작정 16살 때 서울 와서 직장 생활 하다가 일찍 시작하셨군요. 네, 직장 생활 그래서 이제 하다가 매형이 제가 그 19살 됐던 했던가 공장을 조그맣게 차렸어요. 그 지하실인데 방 옛날에는 그런 가내공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누나도 힘들게 살았으니까 매형 만나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됐죠. 어려운 10대를 지나가셨군요. 그러네요.
참나. 근데 보니까 여기 흉터가 많으세요. 이거 무슨 흉터세요? 네, 사실 이건 제가 이제 너무나 감사한 흉터예요. 아, 그래요? 저에게는 사실 이거 그래서 제가 사실 성형 수술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남들은 모르지만 전 너무 이게 감사한 이게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20살 때 이렇게 이제 그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매형에서 이제 공장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그 핸드백 공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화공약품을 다루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연탄 보일러를 많이 뗐으니까 근데 화공약품에 그 가스하고 그 연탄 그 화기 그게 그냥 화면에서 폭발이 돼가지고 그냥 불이 그냥 어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냥 이 공간 안에 그냥 불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폭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신나통 뭐 이런 게 터지면서 제가 그 전신 3도 중화상을 입어서 깨어나 보니까 병원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이셨던 거네. 큰 사고로 당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전신 3도 중화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몸이 정말 그 메리아스 입은 데만 그리고 이제 그리고 다 이제 화상을 입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주님을 전혀 모를 때인데도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이런 고통을 받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병원에 이제 드러누워 있었는데 이제 식구들이 저를 그 거울을 몇 달을 안 보여줬어요. 정말 막 그냥 괴물 같아서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매일마다 싸우는 거야. 형제들이 이제 매형하고 또 이제 형 누나들 다쳤으니까 다 이제 맞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딱 들어보니까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어려울 때니까 다. 그래서 이제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이제 싸우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퇴원을 하자. 이런 얼마 만에 퇴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6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6일 만에? 네. 전신 3도 화상인데 6일 만에 퇴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퇴원하면 잘못된다.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러는데 이제 워낙에 이제 그때 당시에 그게 이제 거의 40년 전, 41년 전 얘기니까, 42년 얘기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한 25만 원, 30만 원 돈이라는 그 치료비가 그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이제 아무래도 힘드니까 막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퇴원을 하자고 하니까 마음으로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요. 제 마음은. 아이고.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고 아무래도 이제 뭐 중화상 입었으니까 정신이 온전하지도 사실 안 했겠죠. 그걸 고통이 엄청났을 텐데. 근데 제일 아팠던 것은 어떤 게 아팠냐면 아침마다 그 이제 걷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냥 침대 채 이렇게 누워있는 채로 드레싱이라는 그 치료가 있어요. 그게 제일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아침마다 이렇게 아침만 되면 8시만 되면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거기 끌고 가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막 까보신다.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서 그냥 반짝 들어서 그냥 거기 욕조 같은 데다가 이렇게 뉘어놓고 그 붕대를 붙은 거를 뛰는데 막 살점이 막 뚝뚝뚝 떨어나.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것이 싫으니까 퇴원한다 그러면 뭐 나중 일은 뭐 어떻게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퇴원을 6일 만에 의사 선생님들은 하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그 거기가 이제 성가병원이었었는데 수녀님들이 막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뭐 예수님 얘기를 뭐 그때는 이제 알아듣지 못하지만 뭐 하나님이 또 사랑하신다는 뭐 이런 얘기를 뭐 하시고 그래서 그냥 눈물만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비가 없어서 6일 만에 퇴원을 하셨으면 이게 다 치료가 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집에 와서 좀 위험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괜찮으셨어요? 그게 이제 퇴원해서 소대변을 몇 달을 받아냈어요. 받아냈는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저희 이제 그 누님네 집에 어머니 같은 누님이죠. 누님네 가서 이제 서울 이제 그 영천에 살으셨었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시골에 아버지한테 알리기도 아버님이 뭐 50 넘어서 절 나셨으니까 70이 넘으셨는데 충격 받으신다는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알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누님네로 이제 저를 이제 어쨌든 그쪽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옮겨 간 거지 뭐 옮겨 가서 이제 근데 거기가 어떤 집이었었냐면 어떻게 다 힘들었는지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 되시겠죠. 거기 매형 누나
그리고 나하고 나이 먹 똑같은 그 친구 같은 조카가 있었어요. 조카? 남자.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우리 집사람하고 동갑의 토끼띠 네. 세 살 작은 또 고등학생 조카. 네. 또 그 밑에 또 여조카. 다섯 명이 단칸방에 사는 네. 그 집에 제가 그냥 같이 가서 아이고. 살게 됐어요. 사는데 치료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돈이 없어서 뭐 저기 그냥 퇴원했는데 뭐 지금 같으면 뭐 119 차를 불러도 되고 좋은 시절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겠지만 그 옛날에는 그런 자체가 아예 안 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치된 거죠. 뭐 방치돼서 어떻게다 보니까 나중에는 수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화상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아물면서 하루가 틀리게 붓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치질도 못할 정도로 칫솔이 안 들어갔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이렇게 참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젊은 날에 좀 뭐 그 정도 말씀하셔도 짐작이 갑니다. 네. 예. 그 정도가 되면은 뭐 좌절도 하고 그쵸. 원망도 하고 예. 막 그럴 텐데 어떠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데 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 중에 감사가 예.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불평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 와중에도. 네, 그것이 저는 너무 감사한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누님한테도 원망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누님도 원망해본 적이 저는 기억은 안 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수술하기 전에 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는 1년만 있었어. 돈을 벌어 수술을 하니까. 네, 그렇죠. 네. 제가 구형제인데 다 가난했어요. 지금도 가난하지만. 그 당시 뭐 어쩌 뭐 다 마찬가지였어요. 가난했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는 1년으로 마스크를 그때 당시 마스크가 없었어요. 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그런데 마스크를 하고 장갑을 이렇게 끼고 장갑을 끼면 정말 목장갑이 안 들어갔었어요. 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 이제. 마스크를 낀 건 흉터 가리기 위해서 그렇죠 창피하니까 창피하니까 정말 지금은 얼굴이 이제 너무나 멋있는 얼굴 되고 예. 미남이 됐지만 예전에는 뭐 수술하기 전에는 제가 거울을 사실은 거울을 한 주님 만나기 전에 안 봤어요. 네,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마스크를 하고 어느 공장 같은데 가서 사장님 미안한데 나 일 좀 시켜주면 안 되겠냐 그러면. 이제 마스크 썼으니까 벗어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지. 벗어보면 깜짝 놀래서 안 되겠다고, 안 되겠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일을 받아줬어요. 네. 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첫 수술을 했죠. 고마운 사람이네. 아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하시고 본인 사업도 하시고 사모님도 만나시고 네. 밑에 새들어 서 있는 사람한테 전도도 받으시고 교회를 가신 거잖아요. 네. 교회 가셨을 때 처음 가신 거죠. 네.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교회 가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첫날부터. 네. 모르겠어요. 말씀은 사실은 뭐 잘 안 들어오는데 네. 교회를 가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제가 다쳐가지고 그 이듬해 한 2년 있다가 그냥 어쨌든 그냥 충격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러셨구나. 저는 아버지가 참 아버지가 왜냐면 저는 아버지가 엄마 같이 친구 같이 그런 관계였었는데 교회를 갔는데 육신의 아버지한테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늘.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보다 천배 만배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교회만 가면 그냥 하나님이 사람 관제야 왔니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는 그래서 교회 가서 그냥 아버지 나 왔어요 그러면 네. 네.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거의 뭐 우리 친구들은 정말 저 미쳤다고 정말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은 그렇게 교회 가자마자 하나님의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시고 네. 그리고 그때도 사업을 하셨을 때잖아요. 네. 예, 네. 이제 새롭게 공장 사람들 술 마시는 거 싫어서 잘 되던 거 확 그만두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구 사업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네. 축복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장로니까 이제 뭐 그런 기도를 또 드릴 수도 없고 안 드렸겠죠. 하지만. 저는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신앙 간증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하나님한테도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제 기도가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든지
저는 제 기도가 맞습니다. 그냥 막 맞다고 그냥 우기면서 기도를 했어. 네. 지금도 그냥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돈을 벌고 싶었어요. 네. 네, 돈을 벌고 싶었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살아온 날들이 너무 이렇게 초라했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출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뭐 다 들어주신다는데. 네. 그래서 그게 그냥 액면 그대로 저에게 받아들여졌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저 부자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 마음인데 그분들이 저희 아버지 욕하거나 그러진 않으셨겠죠. 그냥 막내 사랑하는 막내가 저렇게 다친 것이 아버지가 잘못 살아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저렇게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시골 사람들이 이렇게 욕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우리 아버지 이름을 명예를 다시 명예를 회복시키는 네.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정말 돈 많이 벌어서 그때는 이제 뭐 뭐 제가 이제 가고 하기 전에 그 핸드백 공장 할 때부터 예수님 만난 다음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 전에 핸드백 공장 할 때 정말 좋은 차 좋은 집 사가지고 시골 가서 자랑하며 살리라. 이것이 한때는 사실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게 제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나서도 이제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려서 자전거로 배달하면서 하나님 11조를 100만 원 내게 달라 그때 당시 기도를 했어요. 이게 32년 전 뭐 이때인데 그 당시 11조 100만 원이면 그때, 엄청난 예 그때 아마 직원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한 20만 원 정도 할 때였을 거예요. 아마 월급이 최고 기술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기도가 근데 뭐 지금 같으면 그 가능할 수 있겠죠. 뭐, 뭐 천만 원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돈의 모르는데. 가치가 달라졌으니까. 예, 근데 그때는 정말 자전거를 배달하면서 20평 남짓하는 걸로. 근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한 번도 그걸 의심해 본 적 없고. 그래 그런 기도를 하면서 쭉 어쨌든 그래서 이제 소매점을 하면서 어쨌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나중에 이제 그 성남에서 하다가 제가 평택으로 오게 된 동기는 사실은 술 친구들이 많았어요. 네. 핸드백 공장을 안 하면 아는데도 이제 거기서 결혼하고 했으니까 10년 넘게 살았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술 친구들이 술 먹자고 막 이러니까 아예 다 그 끊어버려야겠다 그러고 이제 평택으로 제가 이제 이사를 왔거든요. 이제 와서 야, 이제 평택 동네도 바꿔버리셨군요. 네. 네. 평택에 와서 가구점을 소매점을 한 세 개 그때 뭐 그때 아 근데 하나님 죄송한데 임마누엘 가구 글로리아 가구 에베네셀 이렇게 네, 그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 이제 도매까지 하게 됐죠. 예. 어떻게 막 확장을 막 크게 더 하에 가신 거예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제 선천적으로도 일을 좋아하는 성격이고 저는 사실은 뭐 교회 아니면 일백기는 더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서 소매점 잘 됐어요. 뭐 잘 될 수밖에 없죠. 어쨌든 뭐 크게 뭐 이제 애들 뭐 교회 다니니까 착실하고 그러니까 뭐 열심히 일하니까 그랬었는데 기도한 게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가구업계 1인자가 되려면 소매점 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늘 어쨌든 잘 됐지만 뭔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현재 그 평택 청북이라는 거기 그냥 제가 한 15년 전에 네. 저는 어떤 일을 돈 갖고 해보질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뭐 내가 이 벌려놓으면 하나님 해주시겠지. 근데 큰 백이 있으신 거죠. 네, 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긴 너희가 집을 질라면 다 이거 계산해보고 짓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실 성경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제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걸 해서 지금 현재 그 세계로 가구를 이렇게 하게 되었죠. 근데 이렇게 갑자기 규모를 확 늘리다 보면 금전적인 게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그걸 계속 내가 궁금한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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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구를 하면서 정말 고생 많았어요. 네. 저는 사실은 근데 너무 많이 사실 울었어요. 저는 이게 눈물이 참 많은 사람인데 이제 그걸 벌려놓고 소매점은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손님들이 오시면 그냥 팔고 배송해드리고 그냥 이윤을 챙기면 되는데 갑자기 이제 뭐 한 5천 평의 그 이제 그 대지 위에
창고를 지니까 임대료에 직원들이 한 건 뭐 한 20명 가까이 되고 차가 열 대 할부가 나가고 이러니까 한 달에 네. 이게 나가는 게 막 7, 8천씩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공장한 경험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장을 해서 이제 대리점에 물건 납품하면 소매점 납품하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손한 마음에 물건을 갖다 주면 돈 안 줘서 믿지는 이거. 그리고 처음이다 보니까 또 뭔가 잘못해서 불량 나와서 믿지는 이런 거. 또 18명이 또 그 식구들의 봉급 나가는 유지비. 그런데 정말 이걸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벌려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고 사실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할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얘기하면 제 생각인데 네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벌려놓고 이런 얘기하면 저는 사실은 주님 만난 뒤로 사람한테 제 힘든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갈 것 같은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이제 현장에 나오면 어떤 점심 먹고 왜냐하면 길이 안 보이는 거야. 길만 보이면 가겠는데 그렇죠. 도저히 안 보이는 거야. 그때 생각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월을 거의 매년 했어요. 이제 그런데 교회만 가면 새벽 예배 뭐 이렇게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 감사한 거야.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집에 오면 저녁에 그냥 샤워를 하면서 눈물인지 뭐 이게 뭐 그리고 이제 집사람한테도 얘기하면 식구들한테 얘기하면 정말 심장마비 걸리죠. 그때 당시 하루에 한 달에 막 6, 7천 그렇죠. 뭐 이렇게 한 달에 6, 7천 적자면은 그 쌓임은 엄청 될 텐데 버티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그 버틸 수 있는 돌아보면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빚이 없이 살았었죠. 뭐 별로 빚이 있을 수가 없지 뭐 이렇게 잘 됐으니까 근데 이제 이제 빚이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됐었냐면 은행빚 뭐 대출 받은 거 말고 뭐 사채까지 해서 한때는 뭐 거의 한 40억 이상 빚이 야 완전히 빚의 사람이 되었네. 빚진 자 된 거죠. 야 개인 빚 40억이면 그렇죠. 희생이 어려운데. 근데도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은 한 번도 제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보진 않았어요. 그것도 은혜네요. 네, 은혜죠. 한 번도.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늘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힘들 때마다 사실은 돕는 천사들이 저는 사실 천사 음성을 직접 정말 들었는데 돕는 천사 그러니까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경험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그냥 피부적으로 직접 현실적으로 느껴지니까 그냥 몇 가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한 번은 제가 평택에서 우리 그 청북에 그 사무실까지 공장까지 올라가면 한 20분 오거든요. 가거든요. 가는데 그날도 이제 통장에 한 2, 300밖에 없는데 현실은 한 1억이 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 아닌 이제 넋두리를 이제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성공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영광 아니면 이거 안 했어요. 뭐 하나님 영광 때문에 그것이 더 많은지 내가 출세하고 싶고 내가 부자 되고 싶어서 그게 더 많은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눈물이 막 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한 분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분하고 저하고는 밥 한번 같이 식사 한번 한 적이 없는 그냥 우리 거르체의 사람이었어요. 사장님이셨는데 물건 납품하시는 제가 이제 공장할 때. 근데 이제 그 생각난다는 얘기는 돈을 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야. 그때 늘 돈을 그냥 빌렸던 이제 그런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빌리는 것이. 뭐 근데 이제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못 하겠어. 그래서 이제 우리 매형이 재정을 볼 때인데 안수 시사님이셨어요. 매형이 내가 딱 알아들으니까 매형이 전화 좀 해보세요. 매형이 전화하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제가 우간제 사장 그 매형 되는 사람인데 여차저차해서 돈이 좀 필요해서 이런가 본데 전화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우사장 거 옆에 있냐고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아니 우사장 지금도 힘드냐고. 네. 그래서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전화 드리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네. 막혀서 전화 좀 드렸다고 이렇게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얼마가 필요하니? 그래서 차마 1억이라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네. 큰 거 한 장에 이렇게 아니 네. 그랬더니 1,000만 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네. 아 1,000만 원 말고 저기 뭐야 좀 그거 더 크게 큰 거 그랬더니 1억이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 네. 그래서 알았다고. 어? 계좌번호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아 사장님 그럼 죄송한데 5,000만 원부터 해서 1억 5천 주면 안 되겠냐고. 사실 그래서 1억 5천을 아이고. 뽑은 기억이 있고. 이야. 지금 예. 느껴지지 않는데 이야.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성경의 말씀에 심은 대로 네. 거둔다라 말씀 있는데 네. 혹시 장로님 하나님한테 뭐 심어놓은 거 혹시 있을까요? 기도 네. 심는 거요. 네. 네. 사실 자랑 같아서 잘 안 하는데 네. 사실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힘의 원천은 사실은 심어놓은 게 있었어요. 아~ 어떤 게 있었냐면 네. 제가 네. 아, 그때가 이제 그때는 조그만 교회 다닐 때인데 집사할 때일 때였어요. 네. 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집사이면서 임대 교회 있었는데 2층에 이제 남자 성도님들이 한 4명 5명 이렇게 되고 집사님들이 그리고 이제 이제 뭐 권사님들 어르신 분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약했는데 단독으로 선교사님을 탄자니아에 파송하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재정을 그때 제가 이제 집사 때니까 재정을 봤어요. 교회에서 재정을 볼 때인데 선교사님 파송 그 뭐야 비용을 드리면 파송비. 파송비를 드리면 목사님 사례비 드릴 것도 없고 정말 세 내기도 힘든 그런 교회였어요. 네. 근데도 이제 우리가 제가 자부심이 굉장했어요. 우리가 임대교회였지만 네. 정말 그때 아마 저희 교회가 그게 아마 그 교단 쪽에서도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임대교회가 한 가정을 파송해서 이렇게 정말 다 전액을 이제 그런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 집사 때 재정을 봤었는데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가구점을 한 10년 이상 하면서 불신자도 잘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땅을 좀 사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뭐 장사만 알지 뭐 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제 견축을 해보셨으니까 그래서 땅을 이제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어차피 저기 목사님께서 땅을 좀 알아봐 주시면 내가 이제 돈으로 사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네. 한날은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네. 교회를 건축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조그만 교회가. 네. 아, 그래서 내가 아, 이게 뭐지? 정말 제 짧은 소견에. 네. 아니 그러면 제가 재정을 봤으니까 네.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럼 목사님 교회를 뭘 주시는 거야? 나는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막 목사님한테 이게 섭섭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이제 나쁜 마음까지 막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에는 목사님이 참 저는 제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도 제가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어느 목사님이든지 이렇게 뭐 말씀을 듣는다든가 이렇게 뭐 하면 굉장히 은혜 받는 사람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미운 마음이 정말 들었어.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면 악수도 그냥 건성으로 하고 그냥 오고 그리고 집에 오면 막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세월이 한 일주일 뭐 열흘 지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다 보니까 제가 건축위원장이 됐어요. 그냥 뭐 교회 작으니까 다 직장 다니는데 저는 그래서 뭐 장사하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건축위원장이 돼서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작은 돈으로 교회를 접어자 그래서 이제 뭐 한 여러 이제 도시를 이제 뭐 안성으로 평택으로 오산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 탐방을 하면서 교회를 이제 짓겠다는 이제 네. 이런 구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설계해서 이렇게 하자고 이제 굉장히 마음을 많이 이제 목사님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저녁에 한 밤 10시쯤 됐는데 밤 기도를 혼자 하러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 밤에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해결을 시키는데
내가 그때 20살 때 죽어서 그냥 그냥 그때 죽어서 불 속에서 죽었으면 그냥 지옥 떨어져서 그냥 끝나는 인생인데 내가 주님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목사님을 미워하고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길 하나님 제가 땅 안 사겠습니다. 포기할게요. 그리고 교회를 짓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서 정말 그 적금 탄 거를 다 거의 다 교회 짓는 데 쓰고 정말 헌금하고 교회 짓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무도 못 믿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저는 그냥 그 산골에 가서 땅을 사면 좋겠다 그러는데 우리 그 저희 매장에 그 평택 그냥 그 사거리 코너에 있었는데 날마다 우리 매장 앞에 너무 좋은 땅이 있었어요. 너무 비싼 땅이니까 저걸 엄두도 못 냈어.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돈 한 3, 4천 가지고. 근데 그 땅을 사서 건물 짓는데 한 6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제가 은행 한 번 안 갔어요. 은행 한 번 안 가고 그리고 은행 지점장님이 오셔서 얘기하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대. 내가 왜 이 양반한테 이렇게 이 땅을 사주려고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은행 지점장 분이. 네. 그리고 그 땅을 소개한 그 부동산 그분도 권사님이셨는데 새벽마다 기도한대. 저 땅 내가 돈이 없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해놨어요 제가. 제가 이제 보면 제가 이제 늘 하나님이 어쨌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배짱이 좀 늘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면서 사실은 잘 안 되잖아요. 뭐 건물 제가 건축도 몇 번 해봤는데 뭐 서류 안 된다, 대출 안 되고 뭐 안 되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 땅을 매입하는데 한 거의 한 5억 정도 들면서 매입을 하고 건축을 시작할 돈이 없어서 현금 서비스 300만 원 받아가지고 그냥 건축하는데 건축할 때까지 돈이 한 개도 안 모자랐어요. 야, 아니 그 내 땅 살라고 했던 돈을 포기하고 교회 건축한다고 땅을 다 드렸네. 그 심은 게 엄청 그 심은 거 100배, 1000배, 만 배 주셨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밤에 제 기도를 받으시고 그래 너 땅 포기했으니까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그러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장로님 말씀 들으면 항상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셔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시고 물어보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축복까지도 어떻게 보면 은혜처럼 받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 드네요. 정말 시간이 많으면 묻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러니까요. 참 아쉽고 그 정도만 들어도 장로님의 그 삶을 내가 신앙을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와요.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멋지게 사용되어지기를 또 함께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이나 뭐 바람 같은 게 있으면 하나 얘기해 주시면 이제 마무리하시죠. 아, 네. 제가 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많아서 많은 이렇게 사업적으로도 이렇게 잘 되고 되면 이렇게 좀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데 쓰고 또 이렇게 해외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보면 저는 모르겠어 테레비를 보면서도 많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보면 그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나오면 막 울면서 하나님 저 돈 주시면 저 사람들 위해서 쓰겠습니다.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거창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꿈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이렇게 돕고 저같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영혼 구원도 하고 또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것이 그리고 마지막은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배 저는 지금도 늘 눈물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눈물의 예배를 내가 죽는 그날까지 드려야 되겠다는 사모함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눈물의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는 장로님의 삶이 너무 은혜였고요.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정말 어려서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셨고 또 20대 때 생명 위태로울 화상을 입으셔서 그때 너무나 고통을 지나오셨는데 한 번도 원망 같은 것도 없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견뎌오셨고 지금은 또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네요. 장로님 파이팅입니다. 정말 은혜였고요. 사실 누구나 각자의 고난의 시간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때
때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 그 시선이 참 다르게 다가올 수 있겠구나. 어려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묻고 가는 그 인생, 여러분과 저와 함께 누렸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주님 손잡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